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노트북 포맷을 해보겠습니다. 포맷하기 전에 자료는 꼭 백업해 두시는 거 다 아시죠? 자, 우선 하단에 설정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중간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 나오죠? 네, 클릭을 해주고요. 왼쪽에 복구를 눌러줍니다. 네, 이 PC 초기화 아래 또 시작을 눌러줍니다. 네,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내 파일 유지 또는 모든 항목 제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추가 설정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PC를 초기화할 준비 완료가 뜨면 다시 설정을 클릭을 해주고요. 네, 여기에서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중에 뜨죠. 네, PC를 초기화한다는 문구가 뜹니다. 네, 이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네, 계속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제 PC로 사용할 언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한국어로 해주면 되겠죠? 또 살고 있는 지역을 또 선택을 해주는데 또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고요. 또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할까요? 그랬는데 네, 이거는 건너뛰기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사용권 계약을 수락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등록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에 필요한 문자 입력을 해주고요. 네, 잠시 기다려주면은 핀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 핀 만들기는 컴퓨터를 켰을 때 필요한 숫자 6자리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활동 기록이 있는 장치간에 더 많은 작업 수행을 원하면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휴대폰과 PC 연결 다음을 눌러주고요. 예, 원드라이브 파일 백업은 여기도 다음을 눌러줍니다. 원드라이브 무료 평가판 설정은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요를 클릭을 해주고요. 장치의 개인 정보 설정 선택은 예를 클릭을 해줍니다. 예, 설정이 다 되면 몇 번 다시 시작이 되어서 포맷이 다 완료가 됩니다. 네, 오늘은 노트북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노트북 포맷을 원하시는 분, 이 동영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있으면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